목포 항구축제가 목포항과 사막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선상시장인 파시와 목포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목포 항구축제. 축제가 열리고 있는 목포항 일원에는 하루 종일 인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파시장터에서는 풍부한 수산물을 접할 수 있고 소리가 있는 파시 주막 등도 파시의 묘미를 만끽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맛의 도시를 선포한 만큼 탕과 무침 등 목포 구미 대접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한선 노적기 대회와 맨손 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여기 처음 왔는데 볼거리도 많고 아이들 체험할 게 많아서 참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축제인 것 같아서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백가 풍어 길놀이를 비롯해 청소년 페스티벌과 시민 열창 대회까지 모두가 함께 꾸미고 즐기고 있는 목포 항구 축제.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무대 공연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항구 축제 등 문화예술 축제도 즐기시고 해상 케이블카도 타보시고 정말로 멋진 오감이 만족한 가을 정체를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은 낭만항구 목포에서 먹고 즐기고 체험하며 잊지 못할 가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